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무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평으로 라디오를 시작할까 합니다. 인프피가 정말 최애하는, 사랑하는 감독님이시죠?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난 직후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물음표가 100만 개쯤 생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예전의 애니메이션 전작들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게끔 곳곳에 그런 흔적들을 남겨두셨는데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감독님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담은 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아버지가 실제로 군수 공장에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전쟁 상황 중인데도 굉장히 쌀밥만 먹고 자랐을 정도로 부유하게 컸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그려낸 것 같은 영화의 초반부와 또 탑에 이 세계로 가서 판타지적인 모험을 하는 그런 이유들은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지브리라는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소년을 주인공으로 마치 자신의 82년의 생애를 이 영화 안에 자화상처럼 모두 담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아름답지 않고 현실은 폭력과 전쟁과 죽음, 그리고 상심만이 가득한 그런 현실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탑으로 들어가서 아름답고 순수한 만화 애니메이션을 그렸던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거장의 총체를 이 영화 하나로 잠깐이나마 들여다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쟁의 폭격 아래서 어머니가 불로써 사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원치 않은 새 어머니가 생기고, 새 이복 동생이 생기고, 또 다른 가족이 생기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른 환경으로 가서 적응을 해야만 하는 이 소년의 치유되지 않은 그런 슬픔들이 초반에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치유되지 않은 슬픔과 상심은 결국엔 외가리를 죽이겠다는 극단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외가리를 자연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심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을 파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의 심정까지 가면서 또 다른 이 세계를 가서 많은 것들을 겪고 난 뒤에 만났던 큰 할아버지가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그런 현실 세계로 돌아가겠냐고요. 그런데 소년은 말을 합니다. 그런 현실이라도 돌아가서 친구를 사귀겠다고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 감독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읽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아름답게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의 세상은 결국 무너지고 있었죠. 사실 포장된 아름다운 가상의 세계는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복되지 않는 슬픔이 있는 현실, 전쟁과 죽음이 있는 상처가 남은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갈 것인가를 감독님은 그 큰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년은 말하죠. 긍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감독님이 말하는 것이죠. 그 현실에 내던져진 비참한 현실에 내던져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감독님은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소년이 긍정의 대답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감독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전작을 보게 되면 예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에서 감독님의 주제의식은 바로 이끼루였습니다. 이끼루는 살아라 이런 뜻이죠. 감독님께서는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아시타카에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소년에게 말을 하죠. 살아라 라고요. 사실 지금
일본인의 현실은 굉장히 제가 느꼈을 때 암담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전쟁범이라는, 그거를 전쟁 전범의 후손이라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후세들은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살아가야 되죠. 억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3.11이라는 쓰나미 사태로 인해서 또 국토의 일부분이 오염이 됐고 또 그것이 어떻게 악화가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영화계나 일본 애니메이션계는 계속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인들에게요. 치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 비참한 현실에 내던져진 일본인들에게 상실을 극복하고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 스즈메 역시도 뭔가 의미심장하게 자신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런 현실에 돌아가겠냐고 물었을 때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할아버지처럼 세상을 다시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는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 소년의 성장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괴롭혔던 소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돌로 찢어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아기의 심정을 가지고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건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일본인들 역시도 다시 아름답고 평화롭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현실로 돌아가서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고 상심을 극복하고 주어진 운명에서 다시 친구를 사귀겠다, 살아가겠다. 긍정의 태도로 이렇게 감독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합리했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자기가 원했던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가리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세상으로 달아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달아난 세계에서 자신이 경험을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계기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겼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나서 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영화평을 내리고 싶냐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역작이 맞다. 은퇴작이라고 하고 번복을 하셨는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지브리를 세우고 전쟁 이후에 상심에 젖은 비참한 현대 인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동화로서 위로를 해준 그 거장의 모든 것이 담긴 이 그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최고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화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작화도 굉장히 뛰어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은퇴는 반대다.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후대인은 없다. 끝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 세상에 이 비참하고 슬프고 암담한 현실에 아름다운 순수한 작품을 하나, 한 조각을 남겨달라. 이렇게 그렇게 이 감독님의 팬으로서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의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인프피였습니다. 소나기에 보면 황순원의 소나기에 보면 소녀가 잔망스럽게 말하죠. 그 소년이 소년과의 추억이 담긴 얼룩이진 그 옷을 자기가 죽었을 때 무덤에 묻게 해달라고 그 옷을 입혀서 묻어달라고 잔망스럽게 요구합니다. 저는 잔망스럽게 살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다고 말을 하자. 그리고 그런 현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을 받아들이자. 우리는 그런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야 한다. 이것을 이 영화를 보고 느꼈습니다. 사실 영화 자체는 이 감독님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이 감독님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 82세의 거장이 말하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장의 말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이고, 갑자기 결말에 가서 잠깐 울컥을 했는데요. 잊기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이 애니메이션을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으로 끝내기에는 물음표가 100만 개쯤 쌓였기 때문입니다. 일라인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영화를 한번 보시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화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